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4일, 5월 2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입니다. 리만 지역도 3면이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북쪽, 서쪽, 남쪽입니다. 곧 시가 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이 함락될 경우 바로 슬로반스크로 직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리만이 뚫리면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전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리만의 북쪽은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남쪽은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공세 작전을 수행 중에 있으며 엄청난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16회의 러시아군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했으며 8대의 탱크, 22대의 장갑차, 1대의 차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파스네입니다. 호파스네에서는 러시아군이 여러 마을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후방으로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M03 도로와 T130이 도로의 서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군의 2개의 여단과 러시아군 8개의 대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BMPT가 전선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아브디브카에는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의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공장입니다. 처참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포격이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는 지역민 50%가 헤르손을 떠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로스토프에서 테러 공격을 하려던 한 남성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보국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의해 매수되어 테러를 하려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54여단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코에서 제공한 RM70 다연장포입니다. 러시아군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피라냐 3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의 M777 국산포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국산포입니다. 러시아 방송에서는 독일이 계속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규회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성인으로 시성하자는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영국 상원의원 154명에 대한 개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헝가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8명의 러시아군을 전쟁 범죄로 기소했습니다. 어제 영국이 흑해로 군함을 파병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흑해로 영국 군함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공군을 국외로 수출할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제공한 세제르 국산포가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석탄을 남아공 석탄으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말 안에 러시아산 석탄을 완전히 폐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억 5천만 유로, 한화로 2천억 원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군수품 지원이 아닌 재건 사업 비용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EU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탱크를 폴란드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실망을 토로했습니다. 캐나다는 M777 국산포 포탄 2만 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에 곡물 운송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터키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가 서면 보증을 하면 나토 가입을 승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협상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의 외교를 이끌었던 헨리 키신저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폐지했습니다. EU 이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4차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원은 20억 유로, 하나로 2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